오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비말려 아. 죽이려고 해서요? 뭘요? 왕자님? 뭘요? 뭐가 문제인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띵털님 고맙습니다. 미안 용 기웃 디웃 디웃. 감사합니다. 네. 아, 무궁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오늘 준비해라 돼지려나. 고소빙이로 잘 쉬었냐? 이제 뭐 하나 걸리면 풍매운 맛보게 해줄게. 블랙해. 일주일 힘들었다 게이야. 블랙해라. 넓어야? 바로 블랙해. 바로 블랙. 안녕. 그리웠어. 말할 가치도 반가워. 없어. 네. 정액 도둑.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관리를 보셨다시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까지도 충격 속에서 못 태어나고 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오늘 솔직히 돌아온 것도 예, 조금 일러요. 사실은 이제 어제 이제 좀 카페 내에서도 문제가 또 있었고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아주 사실 좀 지쳤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고 돌아오자마자 뭐 이렇게 힘 빠진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좀 지쳤었어요. 예. 네, 화살촉이 어서 오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담도 하지 않았고 뭐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방 재밌었다 돼지려나. 아, 공방이요. 그럼에도 방송 킨 건데 왜 들이냐 얘들아. 예예예 예, 예. 솔직하게 아, 우리 또 레오가 고맙다 레오야. 치킨 선물했던데 꼭 먹을게. 고맙다잉. 예. 황소가 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뭐 무게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4일 만에 예. 뺀다. 탁탁탁탁탁탁 이런 것도 하지 마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개씩 그만 쏴봐. 자, 일단은 그야, 제가 왔더니 얼굴 변해 혈색 좋아졌노. 그래요? 얼굴 보니 좋다 보고 싶었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무게 잡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뭐랄까요? 예. 충격이 컸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뭐 무슨 얘기냐면은 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담도 없고 아무런 그 뭐 그런 게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뭔가 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라니. 고소나 처먹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종의 현타가 오면서 예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예. 처음에 해서 한 이틀 동안은 그냥 집에서 그냥 거의 무관수행 했어요. 예. 방 안에서 안 나오고 그랬는데 좀 오래 가더라고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뭔가 분노해서 이제 막 그 회의감이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예. 그리고 확실한 거는 어제 또 터졌어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예, 카페 내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불미스러운 일이. 예. 뭐 굳이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 좋아해 주시는 방송하는 거에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 예, 뭐 네가 좋아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단추가 잘못 꿰매진 건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시청자분들이랑 워낙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덧없이 지낸다 그래야 되나? 그만큼 서로 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갸우뚱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어제도 그러고 저번에 뭐 그런 일도 그러고 좀 뭐 당연히 뭐 길게 내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고 그렇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좀 고장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뭐 무게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웃으면서 해왔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좀 방송하면서 예 좀 잘 녹여내 볼게요. 예, 뭐 이런 마음을 잘 풀어내 볼게요. 예, 아무튼 뭐 그 일련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오늘부터는 언급을 안 할 것이고요. 아,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냥 마냥 그냥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도. 예, 근데 잘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아 풀게요. 이제 뭐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예, 그만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은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알죠? 대훈 왕자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킬로 빠졌어? 네. 뼈밖에 안 남았네. 이건 아니지. 개소리야. 살 1킬로도 안 빠졌는데. 네. 아. 자, 아무튼 네. 황소 그래. 아이고 고맙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내 식대로 풀어내자면 진짜 어제 X같더라 너네.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 광기더만 광기. 눈, 내 눈에 집중하지 말고 응. 내 얘기에 집중해. 아 항상 민기정 민기적 하지 말고 항상 예. 자, 내 얘기에 집중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따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요. 예. 보고 싶어 못 바지 뻔했다. 바지 바로 내려줄게. 자, 제 식대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어제 진짜 X같더라고요. 예. 그 고소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살짝 이제 좀 누그러들려고 할 때 누가 시작을 했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눈목이 물타기 전에 시발 방송 진행이 안 되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뭐 싸주시는 분들도 좀 예 전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이렇게 그냥 좀 유쾌하게 좀 해라 뭐 이런 의미에서 쏘시는 거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아, 이세기 오프닝 토크 또 2시간을 낙하네.
그런 건 아니고요. 형 혹시 다음 공방 예정 있어? 없어요. 야, 저 흠이가 내 거 저 면도기 가져간 것 같은데 면도기 좀 갖다 달라 그래. 식사도 안 하셨죠? 지금 너무 앙상해 보여요. 진짜 뼈밖에 안 남았네. 아 세상에. 네네. 형님 초사다 뺐을 때 마냥 고소 먹으니 어리바리 쌈말이시네요. 고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황소야 고맙다. 식욕 감퇴 오셨어요? 아니요. 식욕은 그대로입니다. 살 안 빠졌어요. 예. 왜 나이냐 기준아! 왜 이렇게 엄격한데! 형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객관적으로 글 쓰겠습니다. 그래. 형 듣고 싶어. 고맙다. 일단 청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고순이 만났어 안 만났어? 고순이를 만나요. 그냥 바이크 타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6일 쉬었죠? 이틀은 그냥 방 안에서 그러고 있었고 나머지 4일은 진짜 기분 좋게 잘 하고. 솔직히 내가 어제 복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어제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뭐 고소당한 건 고소당한 거고 법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솔직한 말로다가 네, 내가 거기다가 이제 뭐 자다가 제 볼로 눌렀나요? 자다가 제 뱃살로 채팅 쳤을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굉장히 좀 진심으로 이렇게 쓴 말이었는데 나는 일단 코순이한테 접근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 스스로 좀 역겨웠어요. 그런 그 뭐랄까 좀 얼마나 좀 병신이면 그렇게 코순이한테 뭐 닉네임 여자라고 여자 이모티콘이 보인다고 거기다가 쪽지를 보내가지고 응? 님 여자? 그거 자체가 너무 그냥 역겨운 걸 넘어서서 그냥 환멸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팬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엔 억울하고 족같았어요. 보니까 방송도 굉장히 오래 본 친구고 카페도 지금 계속 가입돼 있고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제 어떤 그런 거에 제스처에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봐달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변호사분을 선임을 했어요. 일단은 변호사분을 선임을 했고요. 그 이제 변호사분 통해서 이제 이게 좀 저희 이제 서부 경찰서로 이제 이관이 돼요. 이관이 되면은 그때 이제 조사 받기 전에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좀 그 뭐 방어를 해야겠죠. 그렇게 할 거고 사실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제가 뭐 그런 이력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 곱박이들도 조심해라. 그놈 아직 카페 활동하니까 글 잘 써야 해. 예,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솔직히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네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 뭐 고정도 늘고 너가 방송하는 걸 그만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찌 보면은 그래 너 복귀 전보다 비글즈를 제외하고 복귀하기 전보다 복귀하고 나서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뭐 지금 아프리카 상황도 뭐 있겠지만 한몫하겠지만은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죠. 근데 뭔가 이게 그 열심히 한 결과물이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한없이 나만 이렇게 억울하고 세상 억울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길게 보면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만큼 팬이랑 이 격없이 워낙 지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뭐 네가 고소 당할지 됐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 이거 씌워서 지금 한 달에 제가 몇 번 합니까? 다섯 번 이상 하고 진짜 최소 합방에서도 하는 그런 드립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그런 기분을 공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은 그렇게 동굴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생각하고 그 원래 어제 복귀를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그 카페 저 콧바귀 중에서 가장 요리 잘하는 그 셰프 예 농노 형님 예 그 형님이 이제 그 쿠킹 스튜디오를 대여해가지고 사실은 어제 예 그 약간 코슐렌 가이드처럼 정장 입고 예 음식 처먹으면서 뭐 와인 먹으면서 아 뭐 바디감이 뭐 훌륭하네요 뭐 이러면서 예 조찌랄 떨라 그랬거든요 어제 사실은 예, 그걸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일단은 뭐 6일 동안 쉬면서 거의 카페에다 매일같이 글을 썼어요. 댓글도 쓰고 그거 자체가 일단은 제 나름대로 뭐 근황을 알리는 건데 매일같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이런 거 자체를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근데 와 어떤 한 놈의 광기로 시작해가지고 너무 족같더라고요 그냥. 예 알만한 사람들은 알 텐데 이 새끼가 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지 예. 걷다 대놓고 아 넌 참 좋겠다 어? 방송실 그런 구실이 생겨서 어 그만하고 이제 복귀해라 병신아 이런 글을 쓰니까 어 거기서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한 3시간만 참고 그런 광기가 안 나왔으면 카페 내에서 방송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제부터 기분 좋게 고소 플러스 그런 미친놈들 카페에 그런 미친놈들 선동꾼들 얘네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멘탈이 터진 거예요. 약간 어제 막 개쌍욕하고 그냥 뭐 카페 방문자 수 뭐 2만 달이건 뭐 3만 달이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꺼져 뭐 멘토리까지 그냥 싹 다 내보내버렸어요. 예 나중에는 뭐 다 사과하고 그냥 워낙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인간으로서 씨발 방송을 그렇게 오래 봐놓고 알만한 사람인데 그냥 그거예요 팬한테 그냥 좀 저 배신감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방송 켜가지고 100개 쏘는데도 눈깔이 안 모아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꿍한 게 좀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농농 형님이랑 예. 만나자고 저번 주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맛이 간 거예요 좀만 이따 먹을게요 예. 예. 아. 에이, 뭐 삐진 건 삐진 거고 현타가 오면 현타가 온 거고 여러분들 뭐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예. 그럼 요거는 해주나 형? 나중에 해줄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성접찬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방송 태도가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막 뭐든지 피의식이 생겨.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아 이 새끼 유튜브 올릴 거 떨어져가지고 이제 성지합창도 하려고 왔네 개새끼 방송이 좋아서 하는 놈이 절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 또 생각하는 사람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족같네요 그냥 예, 네, 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진짜 딱 지금 그런 인간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짜증나 뒤져버리겠어요 예. 올릴 거 많아요 여러분들 쌓였어 예. 근데 너무 오래 쉬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한 거죠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DJ든 예.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안티보단 사랑하는 팬이 더 많은 평사랑의 인맥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과정이죠 하나의 그죠? 하나의 과정인데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스트레스 많아요. 네.
힘내시고 빨리 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예? 저도 사람입니다. 예. 너무 힘들었어요. 예. 시발러마 올만이다. 복귀 축하한다. 고맙다. 형 없는 6일 동안 웃을 일이 없었어. 보고 싶어서 미안해. 돌아오니까 정말 좋다. 쥐약 먹은 소리 안 할게. 근데 이제 진짜 착한 팬들 싶어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방치형이죠. 형 그래서 소금쟁이랑 차라도 휴가 좀 챙겨줘서. 네, 그래서 고맙다 황소야. 너도 가담한 사람 중에 하나였나 보다. 형 그래 공감해줘서 고맙다. 사람도 참다 보면 그래 터지는 거야. 차라 밥 줬냐? 나 어제 흥분해가지고 그냥 완전 키보드 배틀 야무지게 쳤네. 괜찮아진 거 같은데 이제 조약 처먹은 쌍욕바가도 되는 거지 형? 왜 눈치를 보냐? 아 근데 오자마자 막 씨발 진짜 막 욕받이처럼 막 이렇게 구니까 아 개족 같대. 어 눈치 좀 봐가면서 하세요 앞으로.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으면요. 내가 정말 기분이 안 좋으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방송 해주면 좋겠지만 형 멘탈부터 챙기시죠. 감사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응원해요. 뭐야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대. 아 존나 오글거리는구만. 예 얼마나 졌다고. 6일 졌습니다. 왕자님 이제 욕해도 돼요? 돼요? 네 하세요. 욕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이 빨간만 고맙고 아 감사합니다. 야이 시발라마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욕을 못 하겠다. 형 힘내 이 시발 돼지면. 그래. 야라이 십세기야 파악 두해. 형 나라 자주 갔다 와서 흑화한 콧바귀들이 은근 많아. 걔들 기분이 지금 형 기분일까? 복염을 부탁해야. 흑화가 뭔데? 흑화하면 어쩔 건데? 자꾸 내 안에 이런 그 반발 심리 자꾸 작용시킬래? 막말로 형한테나 어? 6일이지. 그만해라. 형만 좆빠지게 기다리는 팬들은 6개월 같았어. 뭘 흑화래. 나 흑화라는 그 표현이 너무 재수없는 것 같아. 흑화? 고경예야 양지 잘 가라 멀리 안 가나.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흑화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니까. 야 흑화라는 게 뭔데. 아니 어쩔 건데 흑화에서. 흑화라는 말을 쓰지 마. 난 흑화라는 말이 되게 이해가 안 가. 아니 120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내가 시청자라도 그럴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깍지님. 예. 아니야 근데 나는 근데 또 막 너무 13비처럼 굴고 내 기분 막 맞춰야 돼가지고 팬들이 눈치 보는 것도 싫어. 이미 마음이 많이 삐뚤어진 애들은 끝까지 쿨한 척하는 쿨찐 새끼들은 이미 블랙을 해놨어. 공지 같은데 막 글 먹같이 쓰는 애들 있잖아. 한 글도 한 15명 정도 하지 않나 블랙을? 자 이제 그 고소 얘기는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내가 중간중간에 뭐 형 쉬는 동안 백과했어. 중간중간 백과는 중간중간에 내가 보고할 테니까 지금 뭐 그 얘기 그만해. 네가 멘토리 카페 탈퇴시켜서 흑화했잖아. 이런 비행신. 아 멘토리 이제 안 온다 키우키우. 미안한데 이미 닉네임 바꿔갖고 활동하고 있어 이 사람아. 야 그것도 존나 어이없더만. 뭐야 내가 그 조회 그 저 카페 깝창이라고 부르지? 어 우리 킹깍지 너무 고맙다. 킹깍지 고맙다. 고마워. 오늘 인사 리액션 어때? 고마워. 고맙다. 뭐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개 같은 물타기가 있었냐면 미안한데 열혈컷 밝힐 생각은 없을까? 없어. 광대는 그저 광대로만 즐기자. 아이고 우리 목타기 고맙고 100개 고마워 헤헤헤 고맙다 헤헤 이제 짤풍 간다 1000개 쐈으면 용서해라 내 된장통 그래 근데 넌 1000개도 많이 분산하던데 뭐? 인사리 액션? 이런 비행시 아이까 민경이었나? 그 카페 닉네임 중에 민경이었나? 네. 그 새끼 존나 어이없었던 게 내가 이제 좀 만달이 넘는 애를 그냥 보내버려서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길래 병신 보면 팝콘 먹으면 그런 새끼가 있어 어? 금방 뭐라 그랬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야 그리고 보내버렸어 그냥 너 같은 새끼는 있을 필요가 없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딱 보냈어 보내니까는 민경이가 어? 무슨 일이지? 카페를 참 오래 활동한 저런 골수팬이 카페를 탈퇴했네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어? 어쩜 저런 골수팬까지 탈퇴시키게 만들지? 이지랄하면서 이제 또 글을 쓰니까 거기다가 어머어머어머 진짜 탈퇴했네 이러면서 와 개같은 물타기들 하더라고 그 새끼랑 다 보내버렸잖아 랄프랑 어제 앉아갖고 그래서 걔네들 흔적도 없애버리려고 뭐 이미 근데 걔네들 다 재가입했을 거야 그거 되게 깨달렸던데 그래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서 야 걔 내가 보낸 거야 니네 자꾸 물타기 하면서 하지도 않는 거 갖다가 그렇게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래? 이렇게 했더니 그러더라고 이런 게 웃기네 키우 이래서 못 끊어 싹 다 보내버렸어 씨발놈들 적당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하려고 씨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개놈의 새끼들. 중간은 반다의 좋은 예 어제 씨 방송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코형은 마실용 바이크 따로 없어요? 타이밍 어쩜 그렇게 안 맞는 거야 겁나 이뻐 처음에는 근데 안녕하세요. 내가 워낙 방송을 족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나한테 과몰입해주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아 입맛을 굉장히 든든한데? 방송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봐준다는 거 아니야 입맛들한테 참 잘해야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금마들한테 자꾸 맞추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아 맞아 양날의 검이 옆에 요강이냐 코트야 그냥 우리는 둘리야 고길 동시 아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던데 앞으로 방송하면서 팬들이랑 티키타카하고 할 텐데 너 이제 못하겠네 너 입에 이제 잠을 입에 자물쇠 채우는 거네 입에 재갈 물리는 거네 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그게 사실 그게 이제 먹혔던 게 개인정보를 공개한 거죠 어쨌든 그 사람 실명을 공개를 했고 그 사람 아이디를 공개했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성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잖아 근데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은 사실 나는 내 입장에선 여러분도 고소하면 하루에 10명도 고소할 수 있어요 하루 10명도 인생 조져놓을 수 있어 내가 근데 우리끼리는 워낙에 좀 덧없이 지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허물없이 지내니까 그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명 잡고 개지랄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야 이 도태 소추 한남 새끼야 라고 얘기해도 예 닉네임 한 명 잡아다 그렇게 얘기해도 특정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실명이 나왔던 게 굉장히 좀 컸습니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병신 새끼들 예? 예? 헤헤헤 키우
키읍 아 맞긴 한데 코트 형님 방송 보면 다 풍소던가 말던가 닉네임 보고 읽어주면서 안부 물어주고 친한 척 해주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길어. 아유 닥쳐 말 마. 어이구 야 너 때문에 얘까지 500개까지 저게 돼버렸잖아. 황소야 미안하다. 음악연 소추 새끼라고 욕해줘. 아이고 고마워. 야 황소야 미안해. 500개 씹혔다 저 새끼 때문에. 저 새끼 너무 길게 쓰는 바람에 말이야. 더블 클릭이 돼버렸지 모얌. 미안해. 500개 미안하다. 고마워. 아이고 우리 달원이 100개 너무 고맙고. 달원이 달윈이야? 닉네임 거지 같다. 달윈이가 뭐냐? 어감도 병신 같네. 나백수 100개 너무 고맙고. 고맙다. 이응집 이응집 진지하게 난 형이 멘탈계 작살 내놓는 쌍욕 듣고 싶어서 방송 보는 거야. 너무 좋아. 그래. 야 오늘 타마마 그 편집 영상 올라갔는데 존나 웃기더만. 랄프랑 같이 밥 먹으면서 개빡했네. 타마마 걔 금마 너무 웃긴 거 같아. 걔 레전드였어. 걔 뭐 버릴 거를 타선이 없어. 편집자도 좋아. 편집하면서 끄끄 댔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다 담았어. 아 어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사기 톤을 만들어냈을까. 그 존나 웃긴 톤이 있어. 진짜 개찐따 같은 그런 톤. 밥은 랄프랑 둘이 존나 웃겼어. 아 노딱 안 먹었어. 저 풀영상 노딱 안 먹었어요. 지대간지 코트짱. 그러니까 아 타마마 개웃겼는데 진짜. 제가 사주도 삽니다. 코트님 몇 시에 태어나셨는지 알려주세요. 저요 저 4시요. 역대급 빌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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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4시. 예 낮 4시에 태어났습니다. 예. 쉬는 동안 뭐해도 기다렸다 고투려서. 고맙다. 감자 목소리도 지은아 귀엽지 않냐? 감자 걔는 별로. 형은 난 걔 별론데 걔 자꾸 나 따라다니니까 너무 민망해. 안 왔으면 좋겠네. 싫다는 딱 티를 냈는데 걔 따라오더라고 재수없게. 난 걔 싫어. 나 4시에 태어나버렸다. 감자 그 새끼는 어금니 하나 빠짐 키우. 랄프야 이 뜨거운 물 좀 더 담아주라. 야 우엉차가 너무 달다. 물어볼게. 수즈키 S750 살 건데 어때? 스칠반, 스칠반 좋지. 스칠반 좋지. 사? 감자는 목소리 가성비 좋잖아. 워낙 스즈키 바이크가 좋으니까. 바이크 얘기 그만해라. 뭔가 형 태어났을 낮내시 때 새벽 4시면 키로 온하늘에 어둠이 드리웠을 것 같아. 아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막 온하늘에 어둠이 막 드리우면서 악마가 태어나는 그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예, 이 인성은 방송을 하다가 만들어진 인성입니다. 예, 방송 오래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예, 그것도 광대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솔직히 사건 사고 없이 10년 넘게 어떻게 지내요? 그러나 예, 자주 터지진 않는데 한 번씩 큰 게 한 번씩 오죠. 예, 한 6년 주기로 오네요. 이제는 사고 안 칠게요. 예. 많이 느꼈죠. 그 산부인과 근황까지 물어보니. 2월이 좀 계질 같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올해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은 코드님의 세력이 더 확장됩니다. 축하 축하. 저는 근데요. 성질 어머니 상수영 게스트 오는 거 맞아? 아니 아니요. 저는. 이영장님 아프리카 방송 하시나요? 재미 없어요. 철가당님. 예. 철가당님 어쩌죠? 예,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재미없는데. 채팅창에서 이미 뭐 이영자 얘기하다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별풍선으로 전자녀로 쏘셨는데 재미없어. 너무 좋다. 코트 개는 재밌다. 뭐 누구 닮았다. 김정은 닮았다. 우리 방송은요 그런 1차원적인 개그로 웃겨지지가 않아. 예. 다이닝 영상은 언제 올라와? 재미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그 뭐라 해야 되지? 와인 뭐였지 랄프야? 와인 챌린지? 와인 페어링. 와인 페어링으로 이제
10코스 요리로 준비가 됐고요. 기가 막혔어요. 아마 카페에도 올라올 거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올 거예요. 네. 전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 서양 음식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고 예. 아 그 저기 영상으로 찍었어요.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요리 사진 쓸죠? 봤는데 개지웃대더라. 아 농노형님이 올렸어? 어 맛있더라고. 카페에 사진 봤는데 보통 말던데. 어 진짜 맛있더라. 말도 안 돼. 고파서 그런데 길 가다가 기다려도 개유 된다고 기다려 맥태 제거해둘 게일. 실제로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할 거면서 뭘 실제로 보면은 뭘 어떻게 하고 널 어떻게 할 것이며 지랄하고 있네. 난 실제로 보면 얼마나 포스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몰라. 앉아있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실물이 어떤 모습일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갈 거야. 사주는 사실 그래요. 예. 아 윤태원 연구 중? 윤태원 연구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해보면 그 누구보다 마음이 어리고 예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 거예요. 해봐. 해봐. 아니 때려봐. 아니 진짜 때려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용을 부탁해. 때려봐. 아니 진짜 패봐. 형 실제로 보면 가슴 만져도 돼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해봤대. 이거 해봤대. 근데 왜 오늘은 눈깔 안 모아? 성나에서 마주치면 또 좋은데 가자 형 이웃 히읗. 실물로 보니 육체가 거대하니 딱 청나 진격의 거인이 따로 없어. 이런 놈들은 나 실제로 못 본 놈들. 배만티 하면 못 잡을 거면서 센척은 실제로 본 사람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실제로 보니까 뭐 그렇게 안 뚱뚱하시네요. 야 왜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1순위죠. 안 믿죠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봤는데 진짜 네. 검은 과부검이던데 기억. 이런 새끼들 나 안 본 새끼들. 네, 본 적도 없는 새끼들. 그냥 어떻게든 이어붙이려고 뭐 청라 롯데 시네마에서 형을 봤는데 청라 롯데 시네마 없어요 죄송한데. 예. 코트 형 오랜만. 그래 반갑습니다. 입금 내셨습니다. 네. 면전에서 욕박을 떠봐 그러잖아. 아 검단이라고? 그거 돌려가는 거야. 그걸 믿어? 뭐 믿는다고? 이런 비행신. 원래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기억하는 겁니다. 첫 만남에 면전에 대고 형 왜 이리 식대지세요? 배가 기웃기웃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바로 현실 블랙 당할 텐데 기웃기웃기웃. 해봐. 계속 해봐. 라이젠 하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형 솔직히 그 팔뚝에 있는 지방으로 펀치 날리면 100번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알았어. 네. 코트 형 어차피 여름엔 라이딩 못하잖아 할 거야? 컨텐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들 좀 모였니? 만나면 네, 티가 내도 된다는 거지. 접수. 어 이거. 형 근데 오늘 왜 목소리 짧고 가오잡아요? 니 사움 잘해요? 시그니처 사운드는 이거. 이런 비행신. 하나야? 그런가 봐. 진짜 윤태훈 일주일 라이딩 방송만 하면 안 되냐? 힘들고 아프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그 실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 말만 할게. 이 말만. 그래 뒤진다. 장난 아니야. 담배 타면 담배 봐. 쫄았죠? 순간 채팅창 쫄아가지고 5초 동안 정적 일어났죠. 무서웠죠? 아 무서웠죠. 아 쫄았다고요?
아 쫄았구나. 아 쫄았어요. 아 쫄아가지고 채팅창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 5초 동안 채팅창 정적 있었죠? 예. 여름에는 요거 입으면 돼요. 구멍 퐁퐁 뚫려갖고 이제 풀메 시작해시라 그래갖고 야무집니다. 예. 아 우리 모공이가 100개를 아니다 아니다 돌 뭐 졸면 먹고 싶다고? 형 팬들이랑 사진은 많이 찍던데 인증샷 올라온 게 한 명도 없는 건 무슨 일이에요? 옹배나 올라이더 이영자 그 자체 키우키우키우 삼치하체 다른 사람 거 불편한 노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병신이지요? 혼자 개지롤 떨지요? 개돼지색이지요? 집돼지지요? 아니죠? 아니죠? 네가 더 돼지지? 아니죠? 네가 더 씹진다 새끼죠? 아니죠? 아니죠? 넌 찐따 새끼라서 이렇게 월미도 못 가죠. 오늘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어딜 가도 어딜 가도 어딜 가도 사람이 있었어. 어 너무 차도 많이 막히고 너무 힘들었어 진짜. 갈 데가 없더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저 벚꽃 보러 다들 나왔나 봐. 어우야 월미도에 사람 저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사인해주고 뭐 저기 사진 찍어주는데 너무 힘들었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바이크는 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팬으로서 거짓 안 보태고 드리는 말씀이니 꼭 명심하셔요. 난 이렇게 사주 벌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진짜 자기 앞가림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건 사주 보거나 마라. 이런 사람들 토정 비결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사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인생을 잘 살았을 것이고 빚도 없을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왜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야. 사주충들 특징이 뭔지 알아? 무당충들 특징. 아 100개 200개 나이다? 나이다? 그냥 사기꾼 뭐 불.. 야 그 다 풀어줬는데? 카페에서 그 저기 있었던 애들은? 전에 강태상한 사람이 아닐까요? 무당충들 특징 씨발 내 인생 안 풀리고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잖아. 내 말이 내 말이 내 일할 줄 알았다. 야 무당 말이 딱 맞네. 내가 괴로우면은 야 무당 말이 딱 맞네 이 지랄에. 어? 존나 역겨워. 아니라 홍대 앞에 지금 사람들 다 고삐 풀려서 오늘 뉴스에까지 나왔음 외국인들도 엄청 나대더라. 밖에 나가서 벚꽃 구경하는 건 나대는 거야? 전국 국민들이 그냥 나댄 거야 오늘? 많이 나대긴 하더라. 너무 많더라 인간. 어? 진짜 핑거스냄 마렵더라 씨바. 어? 내 또 저기 장갑이 또 그거잖아 글러브잖아 저 어? 타노스 건틀리잖아. 핑거스냅 존나 마렵더라. 지구상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절반만 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 씨발 인간 존나 많아 정말로다가. 아 이렇게 인간이 많아요 지구에 개 같은 거. 사주에서 청자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했는데 존나 그러니까 이 사주충들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야. 참고만 할 뿐이지. 항상 그래. 여자 조심해라. 아, 물론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 때문에 뭐 어, 그래 여자 조심해라.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역시 일루미나티 소속 디귿 디귿 키우 키우. 뭐 여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이러잖아. 어? 넘어가 이제 넘어가자 넘어가고 그래서 한 분 남았어요. 오늘 그 저 이 노래는 그 금지된 사랑 김경호 아저씨 노래인데
아, 이걸 이승기 아저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승기나 동갑이에요. 예, 승기가 불렀어요. 어, 저 동갑이 87년생이고 토끼띠니까 말 놀게요, 승기야. 어, 나 윤태훈이라고 한다. 정나에. 어, 그래. 어, 너무 건방지다. 어, 죄송없다. 어, 죄송합니다, 이승기 씨. 정말 죄송하고요. 네, 미안합니다.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미안해요, 승기 씨. 예, 너 워낙 친근해서 그랬어요. 예. 대놓고 시내에서 형방송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보는 이유는 뭐야? 그건 네 면상 때문이지, 황소야. 네 면상 때문이야. 나 때문일 거라 생각하지? 아니야. 어, 네 때문에 그래. 네 광대 옆에 난 여기 약간 불구스름해갖고 너 여기 여드름 많이 났잖아. 어? 그치. 너 여기 난 여드름 때문에 그런 거야. 어, 피부 관리 좀 해라, 황소야. 어, 그래, 여기 화농성 여드름 많이 났잖아, 너. 여기 났잖아, 너 여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저게 멍게야,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내 방송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거울 봐봐. 네. 아이고, 우리 또 살초기가. 나였다. 네. 이렇게 너무 고맙고. 아, 미스테리. 아, 모르겠어. 일단은 좀 진행을 할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어, 또 2주 만에 돌아온 성지합창단이기 때문에. 장경철 씨, 이제 성지합창단 진행해 주세요. 그래요. 자, 갑시다. 그 오늘 그 해볼 노래는, 네, 이승기의 금지된 사랑. 조회수가 벌써 한 1000만 건 넘은 걸 알고 있거든요. 네, 4800만 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승기의 금지된 사랑, 이승기 버전이고요.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승기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보니까 오늘 이러면서. 올리는 대로 하고 싶은 거지.